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과 거짓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민일보 7월 12일자 기사에 보니까 맨홀에 빠진 4살짜리 남자아이가 하수관에서 사흘 만에 천우신교로 구원을 받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양주군의 한 슈퍼마켓 운영하는 주부가 하수구에 물을 버리다가 속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 같은 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것을 알리자 금세 이 마을에서 이틀 전에 실종된 한 집의 외아들인 것으로 생각되어 곧장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외아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맨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아버지가 도착하여 연신 아이 이름을 부르며 찬웅아 아빠다 아빠 왔다고 외치고 아이가 밑에서 추워 추워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19 구조대가 하수관에 묻힌 윗부분을 굴착기로 1m쯤 파내려가 하수관을 쪼개어 뜯어보니 어린아이는 지름 30cm가 되는 하수관 속에 온몸이 파랗게 사늘한 채 길게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발꿈치와 허벅지만 긁힌 상처만 있고 부모를 알아봤으나 두려움에 질려 말을 못하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기사였습니다. 사흘 동안 하수관 속에 움짝 못하고 드러누워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구출을 받았다는 것은 천우신조인 것입니다. 나는 이 기사를 읽을 때 마치 현대판 요나의 기적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통과 고독과 절망감은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중해 및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서 기도하나 진심으로 기도하는 소리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응답을 요나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주변 물고기 뱃속에 누워있는 요나는 물고기의 심장소리를 계속 들어야 했고 물고기의 위장의 꿈틀그림 속에 요동했습니다. 물고기 위장의 뿜어내는 퀴퀴한 소화액 냄새를 맡아야 했으며 빛이라고는 전혀 없어 암흑같은 속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감각으로나 이성으로나 경험으로 비춰볼 때 구원의 여망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기에서 영적인 맹렬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즉 현실을 받아들이고 절망하여 죽을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고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날 것이냐는 무시무시한 현실과 믿음의 괴리 속에서 투쟁을 해야 됐습니다. 요나는 여기에서 놀라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현실을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만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감사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는 영적 전쟁에서 이겼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네 가지 사항을 오늘 아침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를 확실히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 다 제껴놓고라도 절대로 거짓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참된 것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절대로 변치 않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33세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매달려 하나님 앞에서 몸짓고 피 흘려 그 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와 의와 영광을 값주고 사주셨는데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말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습니다. 절대로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을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죄인들에게 예수 믿고 용서받고 의와 영광을 얻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과 성결은 거짓됨이 없는 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참된 것입니다. 온 세상은 다 거짓되어도 이것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얻게 되는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구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약속한 치료는 참된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주님이 약속한 치료는 거짓될 수가 없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간 사실은 너무나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2000년 전부터 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도 전혀 거짓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겋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겠다는 가난과 저주 이것을 예수님이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했다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참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천국 영생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지 그런 거짓말 할 때냐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삶의 약속은 절대로 거짓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도장을 찍은 사실인 것입니다. 온 세상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거짓된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아담의 자신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와 의를 받았으므로 죄는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다는 이 진실한 사실 앞에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포로잡을 수 없습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세속과 마귀가 세상 임금인 것은 거짓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횡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시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심,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공고나 즉시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과 마귀가 임금으로서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몸에 병이 들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현실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마귀의 조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의 모든 대가를 청산해버렸는데 또다시 병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치료는 합법이고 질병은 불법입니다. 불법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마귀가 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불법 주차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히 대결하고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다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저주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비디오를 통해서 에이즈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 보았죠. 가난과 헐벗음과 에이즈의 저주의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은 모두 다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저주를 그 몸에서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므로 거짓에 속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박되어 있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중심으로 설면은 이 거짓되고 헛된 것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영원히 음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세단 것이지 믿는 사람에게는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건 다 헛공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고 바울은 담대하게 사망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다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거짓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부활과 영생과 천국 참된 것만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참된 것과 거짓되고 헛된 것을 확실히 분별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항상 참된 것을 바라보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와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게 해서 우리를 포로로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 독에 올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독이 올라서 죽어가며 반숨이 넘어가는 사람도 노뱀을 치러보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노뱀을 치러보지 않고 그럴 리가 있냐, 뱀에 물려 독이 올랐는데 무슨 노뱀을 달아놓았다고 그거 쳐다본다고 나느냐,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상체를 바라보고 뱀의 독에 올라서 숨이 가쁘고 몸이 부어오르는 것만 바라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님과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물려서 인생에게 전달해준 모든 독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을 우선으로서 그 몸속에 태어날 때부터 가득히 독을 품고 태어납니다. 죄와 사망의 독을 품고 태어납니다. 부패와 부정의 독을 품고 태어납니다. 질병과 고통의 독을 품고 태어나며 저주와 가난의 독을 가득히 품고 태어나며 사망과 음부의 독을 피속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별 수 없이 그 독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모든 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며 세상과 추악에서 해방되며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며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며 사망과 음부에서 자유를 얻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우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그우를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한 은총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라봄을 통해서 성령이 와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장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의와 영광과 승리와 축복을 바라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의 능력이 마여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의 기적이 십자가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마음의 눈으로 힘차게 바라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피 흘려주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계속 그를 통하여 역사하사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시켜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도 생기고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요나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현실과 감각과 경험을 강조합니다. 마귀는 와서 야 현실이 참말이다, 감각하는 것이 참말이다, 경험이 참말이다, 성경은 거짓말이야, 성경은 너 눈에 안 보이지 않느냐, 귀에 들리지 않지 않느냐, 너 아직 체험하지 못했잖느냐, 거짓말이야, 현실이 참말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 아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구원을 믿고 힘차게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 우리는 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침노에 들어가서 마귀의 모든 거짓을 내어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진리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와 의와 영광을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건강이 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된 것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반추하는 것이 묵상인데요. 이 묵상을 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양식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잘못된 음식은 가지가지 병을 가져오나 올바른 식생활은 치료와 건강을 가져옵니다. 요사이 말은 소위 장크푸드란 뭐 여러가지 색깔을 첨부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만든 음식물들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연산, 자연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것을 먹는가가 우리에게 건강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먹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마음과 영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 사이 우리가 보는 테레비, 우리가 보는 잡지, 비디오 이런 곳에서 세상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생각이 꽉 들어다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면 잘못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진리를 마음속에 지키라. 진리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난다고.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늘나라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생명에 충만하고 심신이 건강하게 되죠. 7월 11일 밤 9시 KBN 뉴스를 보니까 전남 구례에서 노래 자랑에 84세 할머니가 나와 노래를 하는데 옆에 103세의 어머니가 몸을 흔들면서 그 딸의 노래 흥을 듣고는 것이 나왔어요. 놀랬습니다. 83세의 딸이 노래하는데 103세 어머니가 옆에서 박자를 맞추고 흥을 듣고요. 국내 최장수 지역에 구례는 100세 넘는 노인이 9분이나 있다고 합니다. 의료시설이나 서비스가 좋은 곳이 아니라 자연 조건이 뛰어나 물과 공기 맑고 좋은 햇살을 취임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들 보면 하루 3끼 식사를 그러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고 된장, 간장을 매일 먹고 채소를 즐기며 그 나이에도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보십시오. 건전하고 깨끗하고 맑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햇빛을 비치고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장수하지 않습니다. 잘 먹어야 또 올바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올바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도의 저절 먹으면 우리 영혼이 살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헛된 것에 대하여 강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거짓되고 헛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눌러버리고 대적해서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뱀을 집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마귀는 지금도 거짓되고 헛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에 되시는 정문식 집사님의 책을 읽고 나는 굉장한 감동을 입었습니다. 이래 전자 사장으로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제대로 봉사하기 위해 주일도 근무하는 회사를 나와서 12년 전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0살 때 부친 잃고 야간학교를 고학으로 졸업하고 3년간 다닌 직장의 퇴직금 50만 원 가지고 5평짜리 지하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 아직 견딜 수가 없어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각 나라에서 늘 말씀이 거짓되고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절대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서 그런 거짓되고 헛된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은 정신적인 양식을 올바르게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환경을 대적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늘 신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11주와 매년 선교 헌금을 힘껏 드렸습니다. 교회학교 장학금도 심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에 지금은 연간 1천억 매출을 한 중소기업으로서 온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이루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에 미혹되어서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강하게 믿고 늘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시니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를 포박하려는 거짓되고 어떤 것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므로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러므로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입술의 고백에 달렸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엇을 메고 풉니까?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부정적으로 대할 것이요 긍정적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긍정적으로 메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를 강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감사하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을 믿은 이상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현실을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감사한다. 그는 뱃속에 들어 누워있으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항상 찬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10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성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속죄제, 속건제물, 감사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통제물이 다 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진동하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문제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체험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있기 때문에 거짓되고 참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영원히 참된 것,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끌려도 1.1도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은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전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같고 내 앞에 칠흑같이 어두워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은 참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바라보고 이를 믿고 이를 시인하고 이를 감사하고 영적 전쟁에 이기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셔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승리와 기쁨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어린아이가 맨홀에 빠진 것처럼 맨홀에 빠져서 좌절과 절망에 처할 때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좁은 위장에 드러누워 처절한 삶의 투쟁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참된 것을 부여잡으면 우리의 환경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를 모르는 사람은 환경이 다 참된 것으로 그들을 포로로 잡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환경에 다가오는 수많은 거짓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우리는 다 내어 쫓아버리고 단호히 저항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에 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아버지는 거짓되고 헛된 것의 포로가 되지 말고 진리와 참의 자녀들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